졸업자 성년. 이 학생은 초등학교 전 과정을 수료하였으므로 이 졸업장을 수여합니다. 2020년 1월 9일 상위초등학교장 윤성철. 수여하시고 악수하시고 악수를 하시고 한번 안아주시고 오늘 한번 축하해주시고. 이 어린이는 스스로의 능력을 개발하고 즐겁게 생활하며 이후 부분에서 꾸준히 발전하는 모습을 보였으므로 이 교창장을 더 칭찬합니다. 2020년 1월 9일 상위초등학교 교장 윤성철. 민족은 정이 많은 민족이라고 합니다. 오늘 졸업하게 되는 6학년 학생들은 저와 가장 긴 시간을 함께하면서 정이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학생들의 모습을 봐왔고 만나면 반갑고 얼굴만 봐도 기분 좋은 학생들입니다. 사랑하는 졸업생 여러분, 여러분들 오늘 즐거우신가요? 세상을 가장 훌륭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은 즐겁게 사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 학교 교훈은 다 알고 있지만 하하하 밝은 웃음입니다. 세상에 이렇게 쉬우면서도 깊은 뜻이 있는 교훈을 가진 학교는 우리 학교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잠시 눈을 감고 지난 6년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어가자 경기도뿐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소문이 날 만큼 많은 변화와 발전을 하였습니다. 지난해만 해도 중국, 뉴질랜드, 홍콩, 일본, 그리고 미국의 교육감님과 선생님, 학생들이 방문하여 여러분과 교류활동을 하면서 모두가 하셨던 이야기가 원더풀 코리아, 파워풀 상위, 그리고 여러분들의 밝은 웃음과 열심히 공부하고 힘차게 학교 생활하는 것을 보고 최고라는 칭찬과 상위 교육의 부러움을 나타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학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교육해 주신 선생님들이 계셨고 여러분들을 무한으로 사랑하고 지원해 주신 부모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항상 즐겁게 학교 생활을 하면서 꿈과 끼를 마음껏 키우고 바르게 성장해 준 여러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상위 학교를 최고의 학교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졸업을 하지만 우리 학교의 좋은 전통을 이어받아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는 배려와 나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우리 모두를 사랑할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새로운 생각, 새로운 방법,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졸업생 여러분, 미래의 세계는 여러분들의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여러분들의 미래가 웃음을 지으며 살 수 있을지를 결정할 것입니다. 지난 1년간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저희 궁합을 크게 한번 불러주시고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를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담임선생님께 인사. 감사합니다. 특히 상위총 논문에 수원시청에서도 많은 도움을 주셨고 언제나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신 학부모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상위교육이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상위교육의 앞날에도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맡고 있는 이영범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여기 이 자리에 와주신 어르신들, 학부모님들, 선생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우리 졸업생 여러분들 진심으로 졸업을 축하드립니다. 옆에 있는 친구들과 함께 즐겁고 행복하고 건강하게 초등학교 생활을 잘 마무리한 것에 대해서 축하드립니다. 나름 힘들고 어려운 때가 많았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은은하게 졸업하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 미안이에요.
지금 이렇게 졸업을 앞두고 엄마에게 이 팬들을 읽으려니 그저 어색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지만 잘 들어주세요. 졸업생은 부모님 꼭 안아드리면서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라고 말씀해주세요. 감사합니다.